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작 발표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함께 관람하시고 출연진들의 포토타임을 갖겠습니다. 이후 출연진과 제작진이 함께하는 공동 인터뷰가 진행되며 행사는 오전 11시 55분쯤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밤 11시 첫 방송되는 나의 첫 사회생활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TVN 나의 첫 사회생활은 아이들의 일상을 살펴보며 우리들의 지난 사회생활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함과 동시에 또 현재 우리의 사회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수근 씨, 소혜연 씨, 홍진경 씨의 출연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TVN 나의 첫 사회생활 오늘입니다. 1월 14일 화요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밤 11시 시청자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하이라이트 영상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다들 다능한 예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이번에도 멘토 못지않은 소중한 의견들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사회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에피소드를 공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승훈 씨가 또 오랜만에 제작 발표회라고 하셨는데 너무 멋지세요, 오늘. 네, 예, 멋지십니다. 네, 잠시 후에도 단체 사진 찍도록 하고 연습하셨습니다. 네, 이제 다음 배우 소희연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희연 씨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에서 화목한 가족 생활을 공개하며 많은 사랑을 받은 소희연 씨는 나의 첫 사회생활에서 특유의 다정다감함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네, 뛰어난 또 공감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많이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무대 아래서 대기해주시고요. 다음은 홍진경 씨, 정말 멋지시네요. 역시 패셔니스타 귤을 갖고 오셨어요. 아니, 귤은 예, 주머니에 귤이 있었는데 튀어나왔네요. 예, 좀 이따 드시려고 했는데 아침에 못 드셔서 그쵸?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홍진경 씨 정말 패셔니스타다운 멋진 모습으로 저도 홍진경 씨 너무 팬인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네요. 너무 멋집니다. 또 밝은 매력의 소유자시니까 또 나의 첫 사회생활에서 매력 많이 보여주시고요. 이제 출연진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세 분 무대 위로 모실게요. 되게 막간에 이용해서 마술쇼 있으신가요? 아, 둘이, 네, 두 분이 짠! 하고 예, 모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네, 무대 위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승훈 씨. 예. 저희 앞에 사진 기자님들 너무 나오셔가지고. 아, 네. 뒤에 카메라 기자님들께서 좀 촬영 힘드시니까 먼저 그럼 사진 기사님들 찍으시고 그다음 뒤에 계신 카메라 기자님들도 찍으시겠습니다. 사진 기사님들 부탁드릴게요. 네. 중앙 한번 함께 볼까요? 시선을 중앙 한번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 향해서. 워낙 베테랑들이시라서 또 이렇게 준비하신 포즈들이 다 있으세요. 예. 하트? 하트 한번 할까요? 하트? 옛날 거? 요즘 하트? 2020년? 2020년? 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2020년 포즈 어떤 건가요? 옛날 거 아닌가요? 그거? 2002년 거 같은데. 아, 네. 아, 그렇구나. 큰 하트, 작은 하트. 네, 이제 오른쪽에 계신 기사님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나타내, 나의 사회생활을 나타내는 포즈 뭐 있을까요? 오랜만에 또 예, 홍진경 선배님 보니까 너무 좋아서 사회생활. 네, 감사드립니다. 기사님들 되셨을까요? 네, 여기 뒤에 계신 영상 기사님들도 괜찮으실까요? 예, 그러면은 세 분 잠시 무대 아래로 모시고요. 공동 인터뷰 자리 세팅되는 대로 다시 모시겠습니다.